자전거 또는 손수레, 리어카 같은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야기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이 손수레 자전거에 대해서도 구상 청구가 가능한지, 도로교통법 측에 규정하는 차란 것이 범주가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자가용을 비롯해서 이륜차, 원동이장치 자전거,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일반 자전거, 손수레, 우마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에 속합니다. 차의 범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차와 손수레가 사고를 내서 제3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제3의 피해자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고 나서 자전거나 손수레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은 자전거에 뒤에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 과실 사고 아닌 자동차의 과실도 있지만 자전거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했을 때, 자전거에 뒤에 탄 사람이 만약 다치거나 사망을 했다,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전거 뒤에 탑승한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고 난 뒤에 자전거한테 구상할 것이냐, 또는 예를 들어서 리어카가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역주행해 오는데 갑자기 차가 운행하다가 리어카가 역주행에 있는 또 무단횡단해서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핸들을 틀다가 다른 보행자를 사고를 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뭐 죽거나 예를 들어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단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해주고 나서 그 리어카 손수레에다가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수레 자전거도 차의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저험자 같은 그런 사례에 있어서 재산 피해자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한 뒤에는 구상청구 대상이 된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대상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먼저 보험회사에 선처를 한 뒤에는 구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나 손수레 리어카가 횡단보도를 예를 들어서 횡단하다가 사고 났다. 자, 이런 경우도 종종 있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걷는 경우에는 차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에 내려서 횡단보도를 걷는 경우에는 일반 보행자로 보게 됩니다. 사람과 똑같이 보게 됩니다. 손수레 같은 게 어떨까요? 손수레 분명히 자동차의 범죄 차로 봤습니다. 근데 손수레 끌고 간 경우에 있어서 이걸 차로 봐야 되느냐 보행자로 볼 것이냐. 손수레는 이동수단에 있어서 자전거처럼 타고 건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끌고 건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수레를 횡단보도를 끌고 걷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는 것이 법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행자로 보게 되고 제3의 피해자로 하여금 발생해서 공동불법행위 생겼을 때는 구상 대상이 되는 차로 범죄를 본다 하는 것이 이 내용의 골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반 보행자도 구상 대상이 되느냐 궁금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리어카나 또는 자전거도 구상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보행자도 예를 들어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서 차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면서 다른 제3의 피해자를 사고를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그 재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고 난 뒤에 원인 제공한 이 보행자에 대한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법에서는 이 보행자는 공동 불법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한 약한 부주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 불법행위 대상에 대한 구성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입장입니다.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행자는 불법행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부주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구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논리고요. 그런데 예전에 그 행위 자체가 아주 엄격하게 불법행위의 대상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고인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구상 대상이 되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인 보행자는 어떤 경우 원인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구상 대상이 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입장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